여름아, 아빠 출근한다. 응? 아빠 출근해. 아빠 출근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와 고양이입니다. 내일 모레 이사 가기 때문에 오늘 입주 청소를 하러 왔습니다. 준비물은 뭐 특별한 거 없고 밀대와 걸레, 물티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의자와 함께요. 첫 번째로 형광등을 떼서 닦아줍니다. 방충망이 열려 있었는지 벌레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 다음 위에서부터 창틀, 문틀, 창문 등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문틀이나 문에 도배를 하다가 묻은 도배풀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요거를 물티슈로 닦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엔 스위치나 콘센트 위에 먼지를 닦아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걸레받이 위에 먼지를 닦아줍니다. 의외로 걸레받이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엄청 더럽죠? 그리고 물티슈로 벽지를 닦아보았는데, 벽지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군데군데 조그맣게 좀 더러운 자국이 있어서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대로 바닥을 깨끗이 닦아주면 됩니다. 신축이라 새집 증후군 같은 게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환기를 하면 살면서 저절로 없어지지, 인위적으로 뭘 뿌린다고 해서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란다도 창틀, 그다음에 방범창, 유리창, 바닥 순으로 똑같이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청소하기 전에 모든 현관과 복도창 모든 창은 개방을 해주면 됩니다. 맞바람이 불어서 환기가 아주 잘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주차장에 차들도 많고 여기저기 이사하는 차량과 가구 같은 거 가전제품을 나르는 차들이 보이네요. 저는 지금 사는 곳도 제가 직접 셀프로 청소를 하였고, 여기도 직접 셀프로 청소하였는데, 시간도 2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청소하면서, 이곳저곳 좀더 자세하게, 뭐, 잘못된 곳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직접 청소하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저는 가습기 살균제 이후로 물 외에 화학 제품 같은 것, 뭐 락스나 뭐 아무튼 더러운 걸 닦는 데 사용하는 그런 물질 같은 거는 거의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싱크대와 신발장은 걸레로 그냥 먼지만 잘 닦아주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입주 청소를 맡기지 마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신축이라 먼지가 좀 있을 뿐이지 그 외에는 쉽게 청소할 수 있답니다. 입주 청소비가 20만 원이라고 하면은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청소해서 시간당 10만 원을 벌은 셈이 되겠네요. 이상 아저씨와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